네, 오늘 할 게임은 스트레이라는 게임이고요. 내가 고양이입니다. 주인공이 고양이고, 고양이 시뮬레이션? 고양이, 네, 양요섭 생일기념 고양이 게임. 네, 생일 축하해! 좋아. 네. 비가 오는 한 동굴은 아닌데 약간 인공시설이죠. 저도 이거를 처음 해봐서 어떤 게임인지 몰라요. 얘가 고양이네요. 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세모 버튼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이게 제가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싸운다, 싸운다. 아, 노는 거죠. 문이 있네요. 이게 뭐 점프나 그런 건안 되나 보다. 약간 진짜, 진짜 고양이가 할수 없는 거는 못하는 그런 건가? 아, 일로는 못 나가네요. 아, 여기 또 있네. 아, 낮잠, 낮잠 타임. 내려가야 돼.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거 하니까 넘어가는구만. 뭘 내려가야 돼. 해본 사람인 줄 알았네. 에이. 아, 고양이. 귀엽네요. 고양이랑 나비는 또 뭔가 예로부터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죠. 일어났다. 저 친구가 약간 그건가? 보스? 형님 고양인가 보네. 형님 고양이. 이거 약간 힐링 게임인가 보다. 내려간다. 어머 어머. 와. 벽의 안쪽. 이 언어가 약간 문자가 좀 처음 보는 문자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이 시작되고. 이게 뭐 점프? 뭐야? 아, 이게 확대 기능이 있구나. 이게 뭐 점프하거나 그런 건 없네요. 아, 게임이 약간 튜토리얼이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시작되나 보다. 저기 올라갈 수 있나? 사다리로? 동그라미 버튼 누르니까 약간 그 고양이가 이렇게 지금 해요. 말을 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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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본다.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되나? 안 되는 것 같죠? 점프를 못하네. 원래 고양이 점프 잘하지 않아요? 일단 쭉 저기 가볼게요. 화면을 너무, 제가 원래 게임할 때 이게 화면 전환을 엄청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편인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멀미가 오실 수도 있으니까. 튜토리얼인가 보다, 이게. 자, 동그라미 버튼 야옹 소리 내기. 이렇게. 야, 야. 어이, 검은 고양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밥 먹었어? 어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여기를 이제 점프 튜토리얼이 나오겠죠? 역시. 뒤, 이렇게. 이렇게 넷이 같이 모험을 떠나는 그런 건가 보다. 아, 요 앞에 친구가 길잡이네요. 나무 오르기? 뭐야? R2, L2. 아! 어? 이렇게 누르면 긁네요, 나무를? 뭐 하는 거지? 그냥 긁는 거예요? 아, 나무 긁는 게 원래 고양이 그거예요? 아, 스크래치란 원래 고양이 그게 있어요? 아, 손톱 가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 봐. 세모. 아, 또 이거. 내가 좀 긁어주고. 이 친구들. 야옹, 야옹. 쭉쭉 한번 가볼게요. 요 친구 앞에 친구가 지금 저희 그 길잡이거든요. 요 친구 한번 따라가 보자. 야옹, 빨리 가. 야, 가. 가봐. 아닌가 보네. 이제 여기서 아 X. 정말 내려가라고? 어?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거겠죠?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또 뭐가 있네요. 세모. 뭐 하는 거야? 아, 물 마시네요? 깨끗한 물을 좀 주고 싶은데. 여기서 어딜로 가니? 친구들, 친구들 절로 가네. 점프. 이 친구 뭐야?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할수 없어? 왜? 뭐야? 그 왼쪽 친구는 약간 그 사막여우, 아니 뭐라 그러죠? 그 레서 팬더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네, 뒷모습이. 친구들을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길게 눌러 연속 점프하기.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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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잘했다 요섭아. 잘했어 요섭이. 가자. 아, 이 친구 이름 이제 묘섭입니다. 묘섭이. 요섭이는 아니고요. 묘섭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점프를 할 순 없구나. 묘섭입니다, 여러분. 양묘섭. 근데 이 고양이가 제가 고양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집단 의식이 좀 있나요? 고양이한테도? 오, 일로, 일로도 가네. 뭐야? L2를 길게 눌러 관찰하기. 뭘 관찰하라는 거지? 오, 포커스 다 봤어. 어디, 저기까지 가라는 건가? 있어요? 집단 의식이 있어요? 어, 무리지어서 생활한다. 아, 기본적으로 점프를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서 되게 쉽게 할 수 있겠다. 어, 이제 컷신 영상입니다. 냥반냥이에요. 친한 애들끼리 붙어 다니고. 뭐야, 뭐야, 뭐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어떡해! 얘 주인, 나 아니야? 얘 묘섭이 아니야? 묘섭아! 빨리 안 돼, 묘섭아! 어떡해. 근데 고양이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도 굉장히 착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 돼, 묘섭이! 어, 갑자기 무서운 곳으로 왔어. 아,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되나보다. 앞에 튜토리얼이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을. 암울한 곳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쓰레기들도 좀 많고 주위에. 어? 어떡해? 얘 잘 못 걸어. 다쳤나? 자, 이거 화면 밝기를 조금만 한번 올려볼게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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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 깜짝이야.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오, 나 진짜 끈 줄 알았어 게임. 오, 깜짝이야. 오, 어, 저 비닐봉지 움직이는데? 뭐야 뭐야. 오, 아, 저 뒤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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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나갔는데? 어, 묘섭이. 아, 묘섭이가 아니었구나. 묘섭아, 묘섭이 이제 푹 자고. 어, 회복한 것 같아요. 건강하죠? 하겠습니다. 어, 아까 여기 그 나온 데 그거죠. 이 봉투에 아까 뭐가 있었는데 여기란 말이야? 어, 여기 딱 들어갈 수 있겠네. 여기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우, 데드 시티. 죽음의 도시죠. 어, 분위기가. 어, 이런 게임이었어? 뭐, 오, 저 뭐 지나갔다. 쥐인가 보네, 쥐. 아, 점프력이 상당한데? 어? 감시 카메라야. 뿅. 어, 뭐야 뭐야. 게임이 되게 친절하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네. 쭉쭉 가볼게요. 오, 쟤 봐봐, 쟤 뭐 있잖아. 이게 뭐야 얘. 일로 갔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로봇, 로봇이라고요? 아, 쥐 눈에서 불이 나왔어요? 뭐야. 헬프. 도와달라는데? 헬프 맞죠 여러분들? 저거 헬프. 공포게임인가? 자, 일단 쭉쭉 가볼게요. 점프 점프 점프. 묘섭이 힘내. 자, 여기서 일로 쭉쭉 따라가. 어? 팔로우미. 오, 따라오래. 아, 이게 게임이 약간 그 미래의 느낌이구나. 아닌가? 아, 이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게임을 사람의 관점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건 고양이, 내가 고양이가 돼야 돼. 그래야 저길 들어갈 수 있고 여길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편견이 없어야 돼요. 내가 고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게임을 해야 됩니다. 봐봐, 사람이면 문을 벌써 찾잖아요? 딱 문을 찾아서 저 카드키를 어떻게 획득을 해서 할 텐데 아니란 말이지. 난 고양이야. 난 묘섭이야. 여기, 여기 딱 여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아니네. 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어떻게 가냐. 지금 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아니 여기 올라가라는 거면 여기 힌트가 있는 건데. 일로 와서 여기서 어떻게 여기 뭐가 있나? 일로 들어갈 수 있나? 고양이라면? 안 돼. 자, 찾아보자. 퍼즐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이 불친절하네. 게임이 되게 친절하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네. 여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거 안,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일로, 아, 일로 내려갈 수 있구나. 그래,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일로 올라왔잖아. 아닌데? 나 어디로 왔지? 일단 내려가 볼게요. 어, 아파, 아파. 깡통, 깡통이 있구요. 이게 뭐야? 세모. 이거 집을 수가 있네. 아, 오케이, 나 알았어. 알았어. 다시 가. 이런 그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고양, 여러분들이 고양이, 어, 여기 있네, 길이. 아, 아까 일로 왔잖아. 아까 일로 왔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 치여가지고 방향 치여서. 아, 내려가면 안 돼. 다시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서 떨어뜨려. 밀어. 어! 아, 죄송해요. 너무 컸죠, 소리가. 왜 글로 쳐, 묘사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 멈추겠죠? 타다닥. 그렇지. 이거죠. 이게 내 고양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어? 이거 뭐야? 어? 어? 근데 지금 게임을 한 10분 정도 해본 결과 의미 없는 걸 여기다가 막 넣진 않는 것 같아. 이게 다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 자, 생각해. 내가 고양이야. 여기서. 자, 어? 여기 뭐 떴었는데 아까? 어? 아까 여기 버튼 떴었는데? 일단 어차피 이게 점프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안 돼. 이럴 때 필살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나갈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거야. 지나갈 때마다 버튼을 눌러. 그럼 언젠가 봐봐, 일단 얻어 걸리거든요. 자, X. 여기서 여기? 여기? 저기까지 점프가 안될거 아니야. X. 아, 여기? 안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본데? 관찰하기. 올라가라는 거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그치, 밑에는 공간이 없잖아. 절로 못 뛰, 아, 뛸수 있구나! 아이, 멍청이. 죄송합니다. 쉽게 생각해야겠다, 더. Follow me! Follow me! 저 따라오래. 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올라가. 이거. 밀어. 아, 절로 가는 거야. 오케이. 퍼즐 게임이구나. 오케이. 팔로우미가 꺼졌어요. 내려왔어. 일단 그냥 쭉쭉 가. 어, 무서워. 오른쪽으로 가래요? 어? 물을 좀 마셔주고 일로 가라 그랬죠? 사람이었으면 여기 안 들어가지만 고양이 들어갑니다. 야, 제가 봤을 땐 이걸 타고 저걸 올려서 약간 도르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한번 일단 타볼게요. 자, 탔어. 그럼 저기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못 내려간다 이거지. 어, 내려가네? 올라가. 저 뭐야? 쟤네 아니야? 쫓아가 볼까? 아, 이게 바, 그 게임 안에 화살표가 많네. 절로 가라는 것 같아요. 오, 봐봐 얘네. 오, 뭐야? 오씨. 오. 안드로이드라고 하나요? 아, 약간 미래 배경이 많네. 올라가. 쭉쭉 가볼게요. 어,
분위기가 오우 분위기가 점점 컷신입니다 여러분들. 디스토피안적인 느낌이 있어. 야, 저 친구들 뭐야? 얘네 뭐야? 오! 경계하고 있어요. 얘네 뭐야? R2 길게 눌러 달리기. 튀어. 야, 얘네 뭐야? 씨, 왜 이렇게 쫓아? 갑자기. 야, 뭔데 니네? 딜딜 딱 뛰어봐. 뭐야? 얘네. 이거 맞으면 안 되겠지? 피하는 건가? 아니, 왜 쫓아오는데? 갑자기. 튀어. 도망가. 오유. 어디야? 여기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얘네 뭔데? 어, 동그라미. 여기 이쪽. 도망가. 아, 얘네. 동그라미. 왼쪽. 일로 가. 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잘못 온것 같은데. 올라가. 점프. 스릴 있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래. 오른쪽. 야옹. 야옹. 오, 야옹 소리에 반응을 해, TV가. 이제는 어디로 가? 저 화살표 있지? 내가 봤을 때저 화살표가 저번에 간판에 있는 화살표가 힌트야.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제 내려가야 돼. 저 전광판. 그치. 저 화살표. 저게 힌트예요, 힌트. 여기서 어떻게? 이게 점프가 안될거 아니야, 저기까지. 되니 혹시? 묘사 봐. 아, 여기. 아, 자꾸 내가. 그렇지. 잘한다. 자, 오른쪽으로 가야죠. 저 전광판을 쫓아서 가면 될것 같아. 누군가 묘섭이를 지금 부르고 있어. 야, 묘섭이 너무 똑똑한데? 야, 알고 보니 얘도 약간 인공지능 고양이 아니야? 이게 언어가 어떤 언어지? 신기하네. 실제로 있는 이 문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미래에. 자, 화살표. 여기서. 자. 자! 안 되네. 일로 가야겠다. 느낌이. 아닌데? 야옹 소리를 내래. 잠깐만. 오! 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제가 야옹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조명들이 들어와. 누군가 나를 계속 드럼통 여기요. 해보셨어요? 자, 여기에서. 아, 이걸 타고 가라고 줄을. 아니에요. 저기요. 아, 여기서. 오, 뭐야. 계속 나와서 요걸 발판으로 삼아서 넘어가라는 거죠. 그렇지. 와, 묘섭이가 아주 그렇게 다 보고 있는 거야. CCTV로 묘섭이를 지금 관찰하고 있어. 점프. 그래서 점프. 자, 전광판을 따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는 거 없고 쭉 가볼게요. 왔던 길 아니죠? 왔던 길인가? 오, 깜짝이야. 깜짝 놀라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죄송해요. 제가 최대한 소리를 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갔던 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전광판.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래서. 저기 상호작용 버튼이 있는데, 저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일로 가서. 점프. 점프. 이거 아까 한 거잖아.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닌가? 점프 여기서. 아, 아니네, 아니네. 점프 와서. 어? 아까 왔던 데인데? 점프. 아,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처음 오는 곳이야. 처음 오는 곳. 점프 쭉쭉 가볼게요. 어? 아, X표 떴는데? 그렇지.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떻게 가냐. 저 전광판 있죠. 올라가야 돼. 아, 일로 가서 이렇게. 아니, 글로 가면 안 되지. 그렇지, 일로 가야지. 이렇게 가서 올라가서. 뭐야? 진짜 몰라서 그런데 저 여기 지나갔어요? 아닌, 안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가라고 했잖아. 이쪽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치? 아니야, 아니야. 처음 와봤어. 여기 처음 와봤어. 여기서 점프, 점프, 점프. 이게 그 화살표 이 끝에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라.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나 봐. 야, 이 길치한테 치명적인 게임이네. 큰일 났네. 여기서 봐. 너랑 어디로 갈래? 여기지. 그렇지, 그렇지.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커다란 펜이 또 있고. 저걸 또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건가? 죄송해요. 어, 멈추네. 야, 이렇게 똑똑해 고양이가? 여러분들 원래 고양이 이렇게 똑똑해요? 필요 없나 봐요. 아파트. 음악을 켤까요? 네, 한번 켜볼게요, 음악을. 자, 뭐야? 도움 필요. 도움이 필요하대. 응? 뭐야, 뭐야? 아, 얘가 누르는데? 자판을? 동체가 필요하다. 문으로 들어가죠. 전기를 켜줘. 전기를 켜달래. 자, 가볼게요. 아까 문 열렸죠? 어디 문 열렸지? 여기? 여기 문 열렸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 밑에 전원 4개가 굉장히 수상해 보이죠, 지금? 누가 봐도 이거를 지금 연결을 해야 돼. 근데 그 정도까지. 어, 여기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그렇지, 이거지. 묘섭아, 묘섭아 너무 잘한다. 우리 묘섭이. 그렇지. 자, 이걸 찾아야 돼. 네 개를. 아, 이거 코드 아까 하나 있었는데 저기에. 그 각 챙겨와야 되나? 아니구나. 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하나 뭐 떨어졌죠? 아니네. 아, 여기 하나 뽑고. 아까 이거 똑같은 거 저기 제가 떨어뜨린 게 이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여차하면 다시 주우러 가야 되는데 지금 문이 잠겼네. 아, 여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있죠? 내려가. 자,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흩자, 흩자. 자, 요 하나 딱 남았는데. 자, 문을 다시 나갈 수 있나? 체크만 해볼까요? 흩자. 안 되죠? 그럼 요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안 가본데. 여기 안 가봤죠?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흩자. 다 전원이 켜졌고. 됐다. 잘했죠, 잘했죠, 잘했죠.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보자. 오, 이 친구 뭐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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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어, 일로 갈 수 있네요. 야옹. 못 가네. 어? 여기서. 오오. 여기서 간 다음에 가서. 이게 뭐야?
뭔데? 이게 뭔데? 이 박스를 떨어뜨렸단 말이야. 박스를 왜 떨어뜨렸을까? 이 모양이랑 박스에 있는 그 모양이랑 똑같았는데. 아! 여깄네. 여기서 나가? 마지막 딱 그 동력장치 거기. 아 여기 여기. 아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뭐가 연결됐어 지금. 업로딩이 되고 있죠? 저게 뭘까?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 얼굴 같은데? 재밌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아? 네, 제가 최대한 말을 많이 하면서 할게요. 얘 뭐야? 얘 움직이는데? B12 묘섭이가 호기심을 보인다. 어? 전원이 꺼졌다. 한 대 더. 이렇게 고장 났을 땐 세게 치면 가끔 되거든요. 그렇지. 뭐야? 오! 의사소통을 한다. 효과가 있어서 난 이제 자유야. 내 카메라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 데드시티에 고양이가 있다니. 나는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메모리가 손상된 것 같아. 꽤 오랫동안 전자 네트워크에 갇혀 있었어. 여기에 살고 있던 과학자를 위해 일했었지. 지금은 나를 B-12라고 불러줘. 내 표면에 그렇게 적혀있거든. 데드시티는 위험한 곳이지만 너는 괜찮을 것 같네. 여기서 가자. 따라오래요. 자, 알았어. 따라가자. 근데 야, 치사한 게 쟤는 날아다니는데 너무한 거 아니?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야! 아, 저기 있네. 저 키로 문을 열 수 있어.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가져다 줄게. 배터리가 벌써 부족하대. 따라갈게요. 이제 저 친구. 이거를 착용해. 뭘 착용해? 오오오오오오! 아이템! 이거 이러면 뭐 기능이 생기나? 뭔가 좀 빨라진다거나 그런 건가? 하! 뭐야 얘 왜 그래? 왜 그러지? 무거운가 봐! 아니! 아니! 무거운 거를! 아니 무겁잖아! 뭐야! 얘 갑자기! 네발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대 이 백팩을. 불편하니? 겁나 불편하다고 지금! 키를 디지털화해서 배낭에 넣었어. 인벤토리를 열 수 있네요? 우와. 아. 야. 키. 아, 이게 이제 그 고양이가 사람의 기능을 못 하니까 로봇을 붙여줘 버렸네. 와. 신박하다, 게임. 그러네.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할 수 없다 생각했잖아. 야, 비밀번호 어디서 왔냐? 여기 있나? 아니 힌트를 좀 달라고. 안에서 얻었어야 됐나? 비밀번호? 여러분들 1016은 여러분들 비밀번호 말고요 0105 묘섭이. 이 친구는 요섭이가 아니라 묘섭입니다 여러분들. 묘섭이는 1월 5일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 비밀번호가 있었을까? 그러면 설명을 해줬을 텐데 얘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숨겨놨다고 비밀번호를? 너무 그건 치사하지. 어? 이런 거? 이거 너무 치사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 내가 개발자라면 이렇게 불친절하게 명확한 힌트를 줘야지. 이건 아닐 것 같아. 그쵸? 어? 이거다. 아닌데? 아이 0478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0478? 아 이거 0478 한번 해볼까? 자 공이 없어요. 탈락. 0478. 어 아 이쪽에 길이 있네. 아까 조명 어떻게 켰지? 조명 키기.
야, 친구야, 조명 좀 켜봐. 그렇지. 이렇게 켰고. 켜서, 가볼게요. 여기 아마 힌트가 있겠죠? 어디니? 여기니? 여기에요? 저기에요? 저기다. 여깄다! 코드. 이걸 치워버리면 코드가 나오죠? 3748. 야, 이거 재밌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이네요. 뭐였죠? 죄송해요. 3748. 3748 맞죠? 3, 7, 4, 8. 오케이. 좀 밝은 데로 왔어, 이제. 아니네요, 밤이네요. 우와, 멋진 곳이네.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무래도 중요해 보여. 올라가야 될것 같아. 어디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거? 이게 엘리베이터야? 가자! 우후! 짚라인이네요, 짚라인. 가자, 미호서봐! 야옹야옹. 우우. 우우.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고양이 부려먹는 나쁜 놈이래요. 저 B12. 자. 아,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시선으로도 봐야 돼서 살짝 게임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했네요. 쭉쭉 가볼게요. 자, 컷신. 잠깐 기억났어. 아웃사이드 말이야. 아웃사이드? 이전에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넌 여기에서 온 거니?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까 있던 데가. 누군가에게 아웃사이드에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 엽서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가져가자. 이게 모든 게다 디지털화가 돼 있나 봐. 야, B12의 기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제부터 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이제 3%였어?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점프, 점프. 여기서 위를 찾아보면 없네요, 공간이. 내려와. 화살표가 있죠? 또 탑. 짚라인. 오이, 뭐야? 오, 그 걔네 아니야? 걔네 소굴이네, 소굴. 아, 여긴 오기 싫은데. 무기 없나, 무기? 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아우. 치사하네, 얘네들. 쥐돌이들, 진짜 쥐돌이들 급습을 하네. 아니, 저 쥐돌이 그래도 그 묘섭이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 장면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자, 뛰어. 이거 빨리 가기 키가 이거 계속 할수 있는 거구나. 자, 해. 가서 여기서 야, B12, 너는 이럴 땐 조용히 하고 있고, 어? 아, 여기서 어떻게 가라고? 야, B12, 뭐 없냐? 야, 쥐돌이 얘네 다 왔어. 아야야야. 일단 튀어봐. 일단 튀어. 잠깐만. 튀어봐. 여기서 어떻게 가라고? 자, 야. 자, 아니, 야. 아, 여기서 어떻게 가? 이거야? 아니잖아. 너네 백날 붙어봐라. 내가 더 빠르다. 내가 버튼을 더 빨리 누르면 되지. 아니, 자, 야, 비일리. 이럴 때 조용히 하지 말고 길을 알려달라고. 자, 여기서 왜안 올라가 주는데? 어? 야이씨. 뭐야? 아, 엑스 있구나. 아이씨. 오, 사람이다. 슬럼. 여러분들 얌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냥 일반 길고양이처럼 천천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뛰어가면은 너무 놀라는데? 천천히 가도? 야, 야, 잡어, 쟤 잡어. 범인이야? 빨리 달리기가 안 되네. 어? 얘 뭔데 고양이 보고 도망가냐? 이 시대의 고양이가 약간 좀, 그, 뭔가 무서운 그런 게 있나? 뭐야. 얘네 뭐야. 왜 고양이 뜨니까 다 숨어? 응?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묘섭이가. 어? 왜 숨지? 비상등도 켜지고.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봐봐, 봐봐. 아니, 뭐, 이렇게 도망가? 뭔 큰일 난것 마냥. 야, 쟤 무기를 들고 있는데? 설마. 너 진짜 하지 마라. 어어어? 야, 뭐야, 보스전이야? 얘랑 싸워야 되나 봐. 진짜로? 아니지? 야,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를 저, 뭐야. 눈이 변했어. 뭐 하는 건데? 일단 가. 대화를 해보자, 그래. 아,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번역, 그렇지. 독자적인 언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게네 일이야, 비일이야. 갈디언이래요. 수호자 같은 그런 거겠죠?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마을에 있어도 돼. 뭐야, 깜짝이야.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죠? 이들만의 사회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생명체가 와서 굉장히 좀 당황을 한것 같아. 괜찮다고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해서 나오는 거겠죠? 시민들이. 친구가 되자고요? 아, 이게 자의로 기능 없나? 친구가 되나? 이러면?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이제 길을 잃은 것 같네. 뭐가 필요하지? 엽서, 그치. 보여주기. 아, 아웃사이드 사진이라니 말도 안 돼. 엘리베이터 작동 안 돼. 일단은 모모만 빼고 말이야. 저기까지 이제 가야 되나 봐요. 비일리에게 도움 요청하기. 야, 너 이렇게 잡고 날수 없냐? 주황색 네온 사인 큰 건물에 있는 모모에게 말을 걸래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그래서 그건 아는데, 야, 그건 나도 알지. 저기까지 가야 돼. 일단 자, 가보자. 어떻게 가볼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지. 쭉쭉 가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건너가야겠죠? 안녕. 일하고 있는데 괴롭히지 말자. 주황색 건물이 이 건물이겠죠? 이 조명이 지금 여기가 주황색인 거 보니까. 그치? 쭉쭉 들어. 어, 이 친구가 모모인가 보다. 어? TV가 고장나서 사람들만이 하는 고장났을 때한대 치는 걸 로보트가 하고 있네요. 가볼게요. 대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 왜 친구들을 붙잡지 않았을까? 이제 난 혼자야. 이봐, 너 원하는 게 뭐야? 아이템을 또 보여줍시다. 그 아웃사이드 사진을. 거기에 가고 싶어? 그만둬. 시간 낭비니까. 외로움과 절망만 가져다 줄 걸. 내 친구들은 같은 꿈을 꾸었어. 하지만 이제 다 사라지고 나만 혼자 남았어.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빌어먹을 트랜시버. 욕 아닙니다, 여러분. 트랜시버가 작동하지 않아. 트랜시버가 뭘까? 아, 자, 모모의 노트를. 너 혼자 해. 나는 아웃사이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 행운을 빈다. 이 친구가 이제 아웃사이드 가려고 했다가 포기한 친구죠? 이 모모의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노트를 한번
주크가 누구지? 클레멘타인. 어? 아, 노트를 좀 찾으래요. 노트를 찾아볼까요? 이 번역도 되네, 이 친구가. 뭐야? 아, 이거 긁는 거 그거구나. 발, 손톱. 그만둬. 이건 끄자. 좀 그 취향이 아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손, 그 발톱을, 고양이 발톱을 이렇게 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뭘 찾는 거였죠? 우리 아까? 뭐 서명? 엽서? 뭘 찾는다 그랬는데? 일단 쭉쭉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볼까? 뭐야? 이 백홈2라는 게임 포스터인가 보다. 메모리 복구. 어? 사진이 엄청 많네요. 아까 그 아웃사이드라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릉도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인가 보다. 여기서 딱 그 하는 탈출구 같은 건가 봐. 그래서 뭘 아까 찾으라고 했는데 여긴 아니고. 야, 잠깐만. 딴 데로 가야 되나 이제?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서명한 친구들을 찾아서 떠나야 되나? 일단 이 집을 최대한 수색을 해보자.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야, 악보를 얻어야 돼. 됐잖아. 그지? 8장을 얻어야 되는데 8장을 어디서 찾냐? 이 방엔 없을 것 같고. 아, 또 긁는 거야? 자, 여기도 아까 긁는 거였죠? 아, 이게 올라가게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야, 너 뭐 힌트 없냐?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옥상으로 가야 되는구나. 가보자. 언데 어떻게 가지? 아, 일로 다시. 파란 가방 있어요? 자, 잠시만요. 자, 타임. 그래, 단서. 오케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일단은. 자, 파란색 가방. 예? 지나쳤어요? 예. 아, 끝인데요? 그냥 아웃사이더 그 번역 그거래요. 아, 근데 누가 봐도 수상하게 이렇게 밝긴 하다. 그쵸?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나이스 캐치. 하지만 또 이제 진작 게이머들은 다 알죠. 저런 것들은 이제 그냥 지나쳐도 무방하다 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알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고고! 아, 여러분들 그런 또 힌트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걸 다 본대? 야,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겨우 올라왔는데 도움 요청. 그래. 다시 올라가. 야, 어떻게 올라가는데? 아, 이렇게. 아이, 또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일로 갔었나, 아까? 이 친구 누구야? 햅터. 아이템을 한번 보여줄까요? 얘, 그게 있나?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상관없는, 그냥. NPC인 것 같네요. 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얍. 일로 가서 얍. 아, 왜 안 올라가죠? 오케이. 이거를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점프 점프 해서 어 악보다 오케이 악보 어 여기 잠깐만 저기 문을 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에이 또 이거야 그래 긁어줘 긁어줘 어 무슨 소리가 났나 본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무슨 약간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긴 한다. 아, 여기서 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치. 아까 일로 들어가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집 들어옵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단서를 찾아야 돼. 악보? 악보 없나? 없죠? 자, 여러분들 잘 찾아주세요. 어딘가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 일단 올라가봐. 어이구야, 미안합니다. 남의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뭐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자, 뭐 있었어요? 힌트? 없었죠? 자, 여기가 힌트라는데 이런데 갈 수 있나? 아, 오케이. 어? 노트! 노트 얻었고 클레멘타인이라는 로봇의 것이래요. 트랜시버가 다운되기 전에 상위 레벨에 연락할 수 있었다. 다른 노트를 찾아보자. 지금 두 권 모은 것 같죠? 노트를. 자, 그러면 이 집은 여기서 이제 볼 일 다 봤다는 거고 악보가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짝 좀 훑어만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악보는 그 중요한 메인 퀘스트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나가볼게요. 나가면 얘가 또 힌트를 주겠지? 그렇지. 아니네. 어? 이제 어떻게 해? 야, 이제 어디로 가냐? 친구야. 악보 두 개랑 노트 하나 보여주게. 저 로고가 있는 집이야? 로고가 어딨어? 이거? 이거 로고? 이건 말하는 거죠? 이거 있는 집을 찾아야 된다. 저기 있다! 아, 여러분들 잘하시네. 절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저기 로고가 있고. 자,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내려가야겠네. 여기서 점프가 되네요. 이게 왔던 곳인가 아까? 아니죠? 여기서 저 로고였죠, 저 로고. 어? 뭐야? 추억 회상을 한다. 이 불쌍한 녀석도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나봐. 그래, 기억나. 슬럼의 모든 쓰레기와 질병에서 멀리 떨어진 저 위쪽이 미드타운이래요. 끔찍한 시대에도 인간들은 스스로 사회 계급을 만들었대. 그니까 윗동네로 가야 되는 거야. 약간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그 징크스가 주인공인 그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필트 오버 그 이야기랑 좀 약간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라고. 이 점프가 될까? 안 되네. 자, 저기를 그래서 어떻게 가냐. 야, B12야 이게 좀 들고 나를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면? 어? 저거를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다시 가야 돼. 이거 밑으로 밑에서부터 다시 출발한 느낌으로 가야 돼. 여기를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쪽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죠? 일단 내려가. B12가 은근히 약간 그 무능해요. 여기야. 여기를 공략해야 돼. 이제 하나하나. 그치. 그래서 자, 여기 아닌가 보다. 그래, 여긴가? 자, 천천히. 어? 아까 여기 왔던 곳인데? 여긴 기억난다. 근데 결국에는 아, 저기 맨 첫 번째 그거 아니야?
느낌이, 그쵸? 첫 번째 우리 갔던 데 같은데? 아이, 참. 그래도 일단 가봐. 느낌이 그렇죠. 첫 번째 갔던 여기잖아. 여기. 어? 이거 무서워. 아, 일단 진입이 안 되네, 다행히. 해야 되냐? 어, 번역하기. 환기 전원 공급 장치. 이걸 빼면 저 절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일로 내려가자. 어? 아까 왔던 데 아니야? 페인트 던진데? 거기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거야? 어쨌든 새로운 곳이라는 거. 잘 찾아보자. 뭐야? 아이, 오, 이건 내릴 수 있어. 오, 아, 그냥 쓸데없는 기능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할 수가 있어. 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자, 근데 저기서 우리가 그 뭐지? 그 서명이랑 악보를 못 찾았죠? 이걸 타야 되나? 내려가기 싫은데. 올라가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가봐. 야, 뭐야? 이 안에서 뭔가를 찾긴 해야 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찾아야 돼.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노트 발견! 자, 세 번째 노트죠? 두 번째 노트. 뭐라 읽어야 돼, 이거? 즈발 타자르? 모르겠네요. 다른 노트를 찾아보자. 오케이. 어, 뭐야. 오케이, 물좀 마시자. 묘섭이 너무 지금 갈증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노트 한 권만 찾으면 되죠? 근데 악보는 왜안 보이냐, 아까부터? 일단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고. 나가서 다시 한번 그 마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마크야?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일단, 저기. 뭔가 너무 티나는 것들은 확실히 그 힌트인 것 같아. 초기에는 그들의 단순한 AI가 인간의 예술을 모방했을 뿐이야. 이젠 그들만의 예술 세계가 있지. 아, 진짜 이런 세계가 올까봐 진짜 두렵다. 인간은 절박한 상황에서 예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종종 말했어. 지금이 바로 그 절박한 시기야. 진짜 지금 AI가 무섭죠? 여러분들. 우리도 AI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일단 내려가 볼게요. 내려간 다음에, 어, 뭐야. 이 친구한테 다시 한번 좀 물어보자. 친구야. 식물을 돌보는 일을 한대. 인간들이 식물을 많이 개량했어. 이제는 아주 적은 빛만 있어도 돼. 광합성만으로도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물을 조금만 더 해도 엄청나게 커지지. 정말 굉장한 기술이야. 이것도 이제 기술로 수경 재배만 할수 있게 또 기술이. 어? 가디언이다. 아까. 이 친구는 뭐 정보를 안 주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와,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네. 얘네가 뭐 힌트를 주려나? 우리 조상만이 이 색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한때 전 세계에는 색깔이 잔뜩 있었다. 이쪽은 어스텍 뭐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올라가 볼게요. 계속 일로 못 올라가지네. 안 올라가지네. 대화를 다 해봐도 374세. 어? 아이템을 보여줘볼까? 아웃사이더래. 이 기호를 알고 있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 다시 모모한테 가야 돼. 잠깐만. 어쨌든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야 됐다. 그 마크를 찾으려면. 그쵸?
절크가 아까 그 쥐예요? 아, 그래서 절크인 것 같다고 했구나. 아니, 그런 그 쥐돌이랑 묘섭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묘섭이가 훨씬 귀엽죠? 쥐돌이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달라붙어. 해롭게 하잖아. 아까 심지어 묘섭이가 지금 2회차 인생이죠? 심지어? 그 쥐돌이 때문에. 자, 이거 마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야, 여긴 뭔데 이렇게 높냐? 일단 올라가 보고 싶은데 올라갈 길이 안 보인다. 다시 저기로 가서 체크를 해야 되나? 저쪽을 우리가 안 가보긴 했는데, 저쪽에서 왔나, 우리가? 여기 아까 들어갔고, 여기. 우리 아까 여기 들어갔죠? 여기 아까 들어갔었고, 여기 주황색 간판 쪽에서 그 모모 그 친구 만났고, 여기서 아까 악보 얻었고, 일단 높은 곳으로 한번 가보자. 제일 높은 곳이 아까 그 모모 쪽에서 다시 한번 볼까? 어,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거 그지? 이거 우리 처음 보는 거. 여기다. 자, 발견. 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지? 여기 있죠? 있죠? 뭐야? 아, 아까 그거다. 자, 절로 넘어 가볼 텐데. 응? 아이, 묘사 봐. 잠깐만. 뭐가 있어? 리모컨이다. 리모컨이 왜 있지? 아, 잠깐만. 이게 진짜 약간 뒤통수 요섭이 같다.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봐봐요. 이거 봐, 그죠? 브레이킹 뉴스. 그 인간이라는 그건 아예 없나 봐. 다 이제 그 안드로이드가 주된 구성원이고. 이곳에, 자,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기능이 없고, 여긴데? 아,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냥 가면 되는구나. 일로. 가봅시다. 왔다. 마지막. 악보. 피아노 연주 좀 해주고, 여기서. 실제 인간만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나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법. 어디 있을까? 더 비밀스러운 곳에 있겠지. 이런 데 안에. 업주? 여기서 왔다. 여기서 뭔데? 뭐야? 아, 자는 거야. 이제 자는 거야? 여러분들, 화장실 타임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섭이 잠들 동안 자, 가볼게요. 자, 묘섭아, 일어날 시간이야. 자,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여기서 그거 찾아야 되잖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자, 여러분들, 현재까지 느꼈을 때이 게임. 이거 나중에 날또 잡아서 엔딩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 선택해 주세요. 전 그때 동안 손톱을 다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오케이. 엔딩? 지금 되게 저조하게 한것 같은데요? 어, 여기 뭐 있다! 금고의 키를 찾았대. 오. 야, 이게 끝이야? 금고의 키에 마지막 그게 있나? 아까 우리 금고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금고가 있었는데? 이게 금고 아니야? 냉장고야? 냉장고네. 네. 금고 있다고? 책더미 뒤에? 책더미가 어디 있는데? 이거?
이쪽 아니겠죠? 책 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슉슉슉슉슉 슉슉슉슉 여기? 여기? 여기에요? 저기에요?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움직이는 책이 아닌데? 움직이는 책을 찾아야 돼. 이거 그렇지 넘어뜨렸어. 여기? 여기? 이쪽 책장 쪽에 그게 금고가 있다는 거지? 자 무너뜨려. 여기 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 아 키. 얍. 얍. 좋아 여기 다 있겠죠 이제? 그렇지. 마지막 요트 찾았죠? 어? UV 램프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대. 이걸로 쥐돌이를 물리칠 수 있대요 이제. 쥐돌이를 잡을 수 있는 이제 무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묘섭이의 복수의 시간. 누구 잠깐만 누구 가라고. 나 지금 못 봤어 제대로.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자. 아 4번을 보여줘야 돼. 4번을 자, 4번을 보여줘야 돼. 4번. 아 이거 3번. 자 아이 그 뒤에 힌트 뭐 누구한테 모모한테 간다고? 모모?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그 쥐돌이 잡는 무기는 뭐 자동으로 장착된 건가?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한테 여기서 왜 안 가지냐? 일로 가야 되나? 아까 모모가 저기 있었죠? 저기 간판 있는데 이제 대충 이제 지금 한 시간 넘게 우리가 요 세계를 지금 탐방하고 있잖아요. 딱 길이 보여 이제. 이제 아 절로 가면 되겠구나 일로 가면 되겠구나 길이 보여요. 처음엔 좀 헤맸는데 이제 길이 보입니다. 지금 봐봐 그냥 뭐 거의 지금 자율주행이야. 여기죠 모모 바로 왔죠? 네. 자 찾았는데 다 보여줘야 되나 보다. 어, 다 찾았다. 슬럼 밖에서 소통할 수 있다. 어, 이 친구 갑자기 의욕을 찾았어. 자, 지금 이제 뭘 고치고 있죠? 뭐가 작동한다는 거지? 아까? 트랜시버? 자 따라가보고 그래요. 가보자. 근데 이 게임에서 의미하고 전달하고 싶은 그건 뭘까? 저 위쪽 다른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보여? 저 송신탑 맨 꼭대기에 트랜시버를 설치하면 도시 전체와 소통할 수 있다. 내 친구들이 아직 밖에 있을지도 몰라. 출구가 있다면 그들이 알고 있을 거야. 트랜시버를 획득했다. 저크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작고 빠른 건 너뿐이야. 네가 필요해, 작은 아웃사이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 줘! 오케이. 자, 근데 쥐돌이를 피하려면 아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자, 저 건물 말하는 거죠? 저 건물, 여러분들 이 건물 말하는 거죠? 왠지 이것만 불 들어와 있잖아. 저기까지 가야 돼, 이제. 이제 길을 좀 한번 슥슥 한번 눈대중으로 그 동선을 한번 좀 짜볼게요. 자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은 일단 내려가야 돼. 일로 가야겠죠? 그치 여기서 아 예 그치 가자 엘베 엘베 앞에 엘베 아니 엘베 옆에 엘베 이렇게 또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상 답답하셨죠? 전 미치겠습니다. 쭉쭉 가볼게요. 빨리 달리기 쭉쭉쭉. 적 유인! 그래 유인했는데 뭐해 여기서.
뭐 비책이 있니? 유인을 왜 해? 그냥 유인이야?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아까 뭐 개발했다 그러지 않았어? 무기? 쥐돌이들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일로 가는 건가? 그치. 절로 가야 된단 말이죠. 뭐야 얘 뭐야. 야 아우 진짜 쥐돌이들. 일로 가 일단. 튀어 빠르게 가. 여기서 어떻게 가? 자 천천히. 여기지. 여기 일단 높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 기억을 또 찾아가고 있죠. 메모리를 계속 지금 복구하고 있다. 그래서 길은 어딘데? 길을 좀 알려주면 참 좋겠다. 야 B12야 어? 그러니까 저런 약간 봉 같은 거는 못 올라가더라고. 그렇지. 뭐야 제자리로 온 거야? 굴려 아니네. 굴려 굴리는 느낌이 아닌가 이거? 아 들어가서 오케이 들어가서 여기인 것 같아. 붙여놓고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끼익 하면 여기서 점프. 그렇지. 해서 점프. 저거를 이제 저 나무 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죠? 여기서 이걸 타고 또 가. 여기서 점프. 아 봉 탈 수 있네. 아이고 어? 문 해킹. 야 해킹도 해? 그니까 다재다능하긴 하다. 그니까 인정은 하는데. 야 쥐돌이 아 이거를 잠가놔서 얘네가 못 나오는 거야? 일로 오면 오잖아. 자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비상이다. 이거 떼면서 가야 돼. 떼면서 가 계속 떼면서 가. 그렇지. 떼면서 가서 가야 돼. 이게 맞는 거야. 해서 나와. 일단 한 바퀴 체력 회복. 그렇지 너무 좋았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과감한 작전. 그러니까 적을 두려워하면 할 수가 없어. 때로는 맞아주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복서의 마음가짐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맞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쥐돌이가 아무리 날 이렇게 달라붙고 괴롭혀도 나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렇지. 밀어야지. 밀고 올라가서 이리로 들어가면 되겠죠. 오 약간 여긴 좀 약간 좀 무섭다. 이제 지금 BGM도 그렇고 약간 아 여기 좀 무서운데? 아 이거 좀 여기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자 제가 봤을 땐 이거 여기 좀 무섭거든요. 자 작전 먼저 내려가지만 밑에 쥐돌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딱 그 설계를 해야 돼요. 미리 여기서 따다닥 내려가가지고 절로 크게 돌아가지고 아니 이제 벽 넘을 수 있겠지. 이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 코너를 돌아가느냐 이제 태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서 진행을 해야겠죠? 저만 무서워요? 자 갑니다. 자 가자. 쥐돌이와의 전면전. 점프. 일로 가. 그렇지. 가. 여기서 올라갈 데 없어? 자 후퇴. 일단 후퇴. 야! 길 없.. 야 큰일 났다. 이거 후퇴 못한다. 자 이거 오른쪽으로. 아 여기서 자리가 없는데? 큰일 났다. 잠깐만 이거 비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다 그렇지. 아 야 여긴데? 그렇지 여기서 넘어와서 자 저기 예? 일로 가면은 살짝 피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쥐돌이 피해서 자 여기서 끼 기다렸다가 점프
다시 한번 점프.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자, 여기도 쥐돌이가 있나? 절로 가야 되는데. 자, 쥐돌이. 자, 야, 문 해킹. 문 해킹. 빨리 해킹해. 아, 야! 그 열면 어떡해? 아이. 아니. 그거를, 야, 해킹을 막. 아이, 이거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서. 아, 일단 일로.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흥분했죠. 그렇지, 닫혀 있으면 열리겠지, 그렇지. 제가 너무. 자, 조금씩 B12에 메모리가 복구가 되고 있어요. 20%. 자, 여기서 어떻게 가? 일로 가? 갈 수 있어? 아니야? 절로 가는 그게 있나? 없지. 아, 긴장되는데요? 자, 저걸 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을 제가 봤을 때 해킹한 이유가 내가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거든? 그쵸? 문을 해킹을 해서. 자, 한 바퀴 일단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서 한번 관심을 끌어주고. 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서 과감하게 맞으면서, 이제 맞으면서, 자, 맞으면서, 야, 잠깐만, 잠깐만. 맞으면서 굴러, 맞으면서 굴러. 자, 맞으면서 굴러서 나와준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여기서 점프, 점프, 점프. 3단, 아야! 점프, 그렇지. 아니, 절로 가야지. 그렇지. 왔어. 여기서 이걸 타. 이거 안 돼? 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라고. 자, 일단 내려가 봐. 아, 여긴 아까 우리 그 지나왔던데 거기잖아요. 그렇죠. 저걸 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걸 타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방법으로는 안 타지는 것 같은데. 야, 쥐돌이들 다 어디 갔냐? 얘네. 아, 절로 굴려야 되는구나. 아, 멍청이. 에휴, 진짜 너무. 어, 뭐야? 어, 이거 그냥 밀어서도 갈 수 있네요? 아, 안 되는데?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서? 안 되는데? 야, 너 왜, 너 나가봐. 오케이. 아, 오, 이걸로 밟으면 터지네. 쥐돌이가. 좋아요, 여러분들. 렉이 아니라, 제가, 제 머리가 렉이 걸렸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 자, 자, 쥐돌이 소리가 나오죠? 야, 야, 일로 가면 안 되겠다. 일로 유도해놓고,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탁. 탁 올라가주고 여기서 위에를 쳐다보면 갈 수 있죠? 점프, 점프. 자, 어? 이게 뭐야? 어? 일로 못 가나 본데? 뭘, 이것도 이렇게 뭘 밀어 넣어야 되나? 우리가 일로 왔죠? 이거 하고 왔단 말이야, 일로. 그러면 이쪽 불이 밝혀져 있어서 이쪽이 진행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옆에 기계 손잡이? 뒤에? 뒤에 손잡이? 어디? 뒤에? 여기? 이거 와,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찰나에? 어, 왜 안 되지? 잠깐만, 점프. 오케이. 그렇지. 와. 자, 도배 강퇴해 달라고? 세계 최초 훈수를 들어도 못하는 방송. 아이, 채팅보다 죽었다. 아, 진짜. 묘섭이 인생 3회차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떻게? 자, 엘리베이터 아까 어디로 내려왔어? 자, 당황하지 마. 여기서 엘리베이터 어디 있었어? 엘리베이터. 어? 잠깐만. 아니, 엘리베이터. 아니, 엘리베이터 어디 있었냐고. 아, 이제 오는구나. 아, 이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였어. 자, 한 번 더 요리조리? 요리조리? 그렇죠. 이 쥐돌이들은 못 들어오죠? 네, 여기서 엘리베이터 사용. 그 빨리 그 아까 그 UV 광선으로 저 쥐돌이들 잡는 거 특효약, 그거 좀 빨리 얻고 싶은데. 어, 멈췄다. 아니다. 이거 왜 시리가 켜지지? 자,
올라가서 가야 되나 보다. 그치. 여기서 아이템이 여기 뭐가 있었지 우리? 아 이거 트랜시버 사용. 재밌다 게임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흡입력이 있네. 그쵸? 공유기 같은 친구. 아, 야, 근데 저 위에 동네가 진짜 동네구나. 되게 높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저 위에도 그 도시가 또 있네요. 내려가야 돼. 근데 또 저기를 가려면 저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봐, 아름다운 광경이야. 이제 기억나. 이 도시가 원래는 대피소였어. 저 별처럼 보이는 빛은 도시를 봉쇄한 지붕을 표시하는 불빛일 뿐이야. 저 위에, 저 위에 여러분들 화면 위에 별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별빛이 아니라 지붕을 표시하는 불빛이래. 그쵸. 하늘이 아니고 지붕이래요. 아웃사이드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이 껍데기를 만들었어.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따랐지. 아무도 나갈 수 없었던 거야. 아웃사이드는 재앙이었어. 완전한 불모지라 생존할 수도 없고 위험했지. 하지만 네가 그곳에서 왔다면 다시 그곳이 안전해졌다는 의미겠지. 도시를 개방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딱 지금 느낌 왔죠, 여러분들도? 아웃사이드는 인간들이 사는 도시야. 근데 스토리를 대충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이 안드로이드들이 너무 이제 개발이 많이 돼서 인간들이 안드로이드를 폐기 처분하려고 이 지하 세계에 다 모아놓은 거야. 근데 얘네들이 문명을 거기다가 세운 거지. 근데 그 안드로이드들이 그 기억을 다 인간들이 삭제하고 내보냈지만 뭔가 내면에 남아있는 거야. 시스템 안쪽에 인간들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바다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그거를 자꾸 떠올려서 올려가려고 한 애들이 이제 아까 그 말한 그 모모 친구들이고, 고양이는 아까 떨어졌잖아, 초반에. 지하 깊숙한 곳으로. 거기서 내려온 거야. 그, 우리가 살던 세계에서. 아, 이게 딱 스토리가 지금 왔죠, 느낌이? 이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모모를 찾고 하니까, 자, 시간이 지금 9시 다 돼가니까,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모모한테까지만 갈까요? 그래, 오케이. 모모한테까지만 갈게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그 도, 이게 그 묘섭이 여기야. 야, 트론십 트랜시버 났잖아. 아까 안 났어? 아니, 났잖아. 아까 그지 아니지? 이게 왜 자꾸 이쪽이야? 저쪽? 여기서 뒤집어서 이거 타고 가라고요? 아, 일로 가라고요? 아니, 게임 다 해보셨어요? 여기? 아, 이거 다시 내려가라는 게 이거예요? 아, 나는 다 이게 그 진행하라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 양동이. 아, 전 진행 방향이 모모한테 가려면 당연히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야 간다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 게임이 너무 친절하다. 너무 쉬워서 그래, 여러분들.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 게임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네. 이건 그냥 가면 되네. 아, 자존심 상해. 뭐라고, 양동이 앞에? 아, 양동이 있잖아, 양동이. 아, 자존심 상하네. 너무 쉬워서 그랬어요. 너무 쉬워서. 딱 가니까. 자, 모모한테 왔으니까 모모한테 대화만 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가, 뭐. 아, 모모의 메모. 야, 이 코드가 이씨.
아니 잠깐만.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계속 하면 안되니까. 자 일단 자동 저장 됐겠죠? 자, 설마 아니지? 저 됐겠지 자동 저장. 자 체크. 제가 또 한번 다 체크 어디까지 했는지. 오케이 슬럼 파트 2 맞죠? 네 저기 한 5분만 떠들다 갈게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아시안컵인데 아시안컵 일정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그때 우리가 막 스케줄 있는 날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가 어쨌든 우승 후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해가지고 좀 긴장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네, 초반 조별리그는 아마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마 월드컵 이후로 또 국가대표팀 축구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도 뭐 대충 해드리고 뒤에 묘섭이 잠깐만 묘섭아 묘섭이랑 투샷 한번 갈까요? 묘섭이랑 투샷 고양이 귀로 투샷